거. 무슨 일이야, 또? 장난치다가. 나갈 때는 장난치다가 형아가 삐지더니 들어가는 동작을 하더라고. 일어나, 일어나, 잠들어, 일어나. 모기 물린 데를 핥혀서 핥힌 거야? 엄청나게 세게 핥혀가지고. 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과했으면 좋겠어. 형아가 너한테? 아니. 아빠가 보기에 너 그 정도 아픈 거는 지금은 거진 다 났을 거야. 그렇지 않아? 왜 그래, 얘기해봐. 형이야, 내가 왜 이렇게 웃는 걸. 울지 말고 얘기해봐. 형이 내가 왜 이렇게 웃는 걸. 그냥 막 해서 어떻게 쳤대. 저는 왜 그랬어? 아, 아니, 얘도 내 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안 그랬잖아, 형이 그랬지만. 아무 찌다 그래가지고. 뭐 별거는 아니네, 그치? 아까 나갈 때, 어? 형아 여기 목이 물려서 까진 거 준서가 확 긁어가지고 형아가 막 아프다고, 어? 화나있을 때 지금 똑같지 않아? 그래, 잘 좀 지내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응? 형제는 원래 싸우면서 크는 법. 그날 밤 아빠가 화해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전화. 내가 따르면 안 돼? 안 돼? 아니, 이유는 아빠가 줄게. 내가 줄래. 그래, 어, 형아가 줘. 자, 옳지. 자, 어쨌든 형아가 먼저 해야지. 형아가 너보다 훨씬 어른인데. 훨씬 어른이야? 훨씬? 자, 건배. 아, 전화다. 너네, 응. 혹시 동생이 한 명 있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해? 너. 나하고 엄마하고 아빠하면 힘들어져. 왜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나하고 준서 엄마하고 아빠의 관심을 못 받아. 다 동생한테만 신경을 쓰니까. 맞아. 준서야, 그러면은, 추사랑이 같은 여동생 생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응? 내가 말이 되겠지. 말이 돼? 말이 되는 건 뭐야? 아, 여동생을 태워줘야 되니까? 형도 태워줘야 되고 나도 여동생도 태워줘야 되고. 태워주는 게. 와. 타! 여동생아 타. 이거야. 아, 그렇게 자주 태워줘, 형아가? 자주는 아니고, 자주는 아니고. 자주 태웠어. 7살 때. 아. 사람이 잘 먹잖아. 좀 깨작깨작 하잖아. 좀 내가 비교적으로 혼날 것 같아. 아, 혼날 것 같다고? 여동생이 너무 잘 먹어서? 오빠, 응? 애기 어떻게 생겨? 뭐? 정자가 뭐야? 그게 궁금해? 응. 남자의 몸 속에 응. 그 아기의 씨, 아기의 씨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남자 몸 속에? 남자 몸 속에. 굉장히 많은 그 아기의 씨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난자하고 딱 만나는 거야. 근데 둘이 이제 만나지. 좀 사랑에 빠지는 거야? 만나. 그러니까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 만나서 사랑에 빠져? 그렇지. 만나서 사랑에 빠져.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제 만나지. 이제 만나지. 만나지. 곤경의